네, 이어서 서울 강서병 선거 소식입니다. 한정혜, 김일호 두 후보에게 최고의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또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입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지역 발전을 막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서입니다. 완화된 고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의 적용 시점을 현재 예상보다 2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정돈이 좀잘 되지 않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시행하는 것을 이카오는 제가 보니까 한 28년 정도 동시에 이 기준이 작동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6년 정도에 해당되는 기준이 나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마다 공항의 상황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26년에 바로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관련되는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서 조기에 적용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입니다. 강서구를 교육특구로 만드는 게 1순위 지역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강서구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학 전공자로서 늘봄학교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늘리고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강서구를 강서구 교육특구로 반드시 발전시켜서 그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서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부터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해서 누구나 아주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육 환경을 많이 확충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새 국회의원들이 힘주어 해결에 나설 1순위 지역 현안. 한정혜, 김일호 두 후보가 달리 제시한 만큼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